예전에 나와서 당연하지를 하면서 살짝 어떤 두 분의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캐러멜을 주고받았던 그분 기억나시죠? 예예. 예. 그분이 사실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저희 엑스맨에 또 출연하신 한 분과 스캔들 기사가 났었습니다. 윤훈의 한 남자 김종국과 핑크빛. 와, 엑스맨 함께 출연하면서 관계가 급진전했다. 요 녀석들. 아, 보셨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그냥 별 생각 안 들었는데. 아, 정말요? 그분도 꽃을 달고 그분도 꽃을 달았습니다. 김정민 씨, 윤훈의 씨를 보고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슈퍼했다. 그리고 잘해봐라. 젊은이들, 그 젊은 유성들 중에서 에릭 씨가 그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에릭 씨 인기 있는 이유,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 가수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CF도 많이 찍으시고. 그래서 어린애들 안 된다. 사실 오늘 굉장히 초조하고요. 네네. 많이 혼란스럽네요. 서로 매력 세 가지만 서로 발견하는 걸 하죠. 한번 그럴까요? 서로의 매력, 오늘 특집이니까 뭐 간단하게 서로의 매력. 매력 발견하기 대회. 윤훈의 씨의 매력 뭐 세 가지 정도만. 예쁘다. 예쁘다. 매력적이세요. 매력적이시고. 몸매가 좋다. 몸매가. 야, 얼마 전까지 윤장사로 활약을 했던 우리 윤훈의 씨.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나네 지금. 근데 대놓고 얘기하세요. 대놓고 그냥 김종국보다 낫다. 자, 유현혜 씨.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겼다. 네. 예, 마지막. 귀엽다. 귀엽다. 귀엽고 몸매 예쁘고 예쁘기까지 정말 완벽한 모든 삼박자를 갖추신 분이죠. 네, 힘에 대한 칭찬이 빠졌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유현혜 씨. 여자가 봐도 한 번쯤 그냥 사랑하고 싶은. 한 번쯤 사랑하고 싶은. 두 번 사랑하면 안 되나요? 세 번 사랑하면 안 되나요? 꼭 한 번만 사랑해야 하나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상대가 에릭이라. 좋아! 다시. 씨라서 그러니까. 져주신 걸까요? 아니면 자. 엑스맨 지령일까요? 자, 이번 주 엑스맨 윤훈의 씨 드디어. 주고받았었죠. 자, 시작. 너 종국이 형이랑은 완전히 끝난 거지. 이거 지금 일공격. 야, 이거 지금, 야, 지금 김종국 씨도 지금 이것만큼은 지금 조금. 예, 아니 진짜 오늘 제가 지금 중민 씨도 그래서 오늘 중민 씨 하루 종일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초조하거든요. 네네. 지금 또 이런 이쪽 상대가 또 에릭 씨라는 게 이제 지금 저한테 지금 김종국 씨는 한쪽은 웃기는 쪽은 김종민 씨 때문에 초조하고 한쪽은 에릭 씨 때문에 지금 김종국 씨랑 완전히 헤어진 거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 자, 한쪽 해결됐죠? 김종국 씨. 뭔 거야? 지금 한쪽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뭐야? 게임이야. 걱정하지 마. 이래서 애들은 안 돼요. 자, 웃음 쪽만 김종민 씨랑 어떻게 해결을 보세요? 자, 솔직히 기사 오빠랑 났으면 했는데 속상했던 거 알지? 속상했던 거 알지? 오. 야! 김종국
씨. 아. 너 종국이 형이랑 만난 거 나 질투나게 하려 그런 거지.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 아,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어떻게 질투 났어? 어떻게 질투 났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왜 둘이? 아니 이 드라마 좀 보세요. 어디요? 너무 재밌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좋습니다. 야,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 너,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이따가 끝나고 종국이 형한테 맞을 거 각오하고 이러는 거 알지? 여기서 주인공 뭐라 그럴까? 야, 좀 나와봐봐. 나 진짜 잘한다? 옛날에 운동 후배란 말이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맞아, 안 웃어. 너무 싫어. 넌 좀 부인해. 그러면 나 가슴 아파서 울지도 모르는 거 알지? 아니, 뭐 하는 거야, 나도 그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 드라마 1분 진출하면 난리 나니까. 오, 너무 멋있다. 에사마, 에사마. 에사마? 별말 어떻게 나와? 별말 둘 다 죽는 거지, 뭐 나한테. 별말 둘 다 죽는 거지, 뭐 나한테. 변비는 다 났어? 이제 공팀에서는 어떤 분이? 김종국 씨. 김종국 씨. 결말이 왜 가는 거죠? 이제 결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편이에요? 마지막 편이 오늘 누가 진짜. 자. 형. 형. 아까 나 장난이었던 거 알죠? 아까 다 장난이었던 거 알죠? 네, 장난이었대. 당연하지. 죽을 각오는 됐지. 저 남자 주인공도 되게 웃겨. 무식한가 봐. 손만 있어. 진짜 죽어요. 김종국 씨 소리. 드라마가 어떻게 결말 난 거예요? 이 드라마의 결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드라마 연장 방송이 곧 어느 땐가는 꼭 세 분이 다시 모였을 때 방송 된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예. 김종 씨 지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진 씨. 이진 씨. 이진 씨와 한번 자. 너도 나랑 스캔들 1면에 나고 싶지? 그럴 거예요. 예. 당연하지. 당연하냐? 너 은혜만큼 나도 매력 있는 거 알지? 나도 매력 있는데 왜 그렇게 은혜 씨한테만? 그렇죠. 그래요. 예. 아 제가 한다고요. 제가 한다고요. 아직 아니 아직 아직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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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마 아직 안 썼다. 열 받지. 아직 분량 풀렸거든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 해줄 말이 없나요? 아, 김종국 씨 냉랭한데요? 아, 김종국 냉랭해요? 네? 김종국 씨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은혜 씨. 은혜 씨! 결국 또 김종국 씨는 또! 불렀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김종국 씨 냉랭한데요. 아, 김종국 냉랭해요. 네. 아, 김동완 씨. 하나, 둘, 셋. 좋아요.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 빈서 씨. 그분의 이름 어떻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씨, 윤은혜 씨의 체감 몸무게. 공룡의 깃털 같네요. 너 김종국 씨에게? 어, 딱지 껴졌어요. 아, 딱지 껴졌어요. 너무 좋. 역시 킹오브 양말 벗기다운 이게 표준이죠. 어, 표준이, 표준. 이게 표준입니다. 예, 자 보세요. 네. 네 오빠. 네. 꼭 이기세요. 아, 자. 자, 김종국 씨! 아! 자, 김종국 씨! 아!